자, 이제 설계를 우선 불러오셔야겠죠. 설계는 주로 어셈블리를 많이 불러와요. 부품도보다는 어셈블리 쪽을 불러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제품이죠. 요거를 이제 제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의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이제 확인이 딱 돼서 결정이 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생산을 들어가야 돼. 시제품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시제품 가공은 대량 생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이제 제품을 만들려면은 도면이 필요해요. 도면 일체적 도면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1번 베이스를 작업을 하겠다고 했죠. 1번 베이스를 파트 열기로 해가지고 파트 열기 1번 부품 불러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도면화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도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도면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1:1 비율로 해가지고 도면 투상 그 투상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이즈는 A3 정도 하시고 거기에 요 1번 부품을 1:1 비율로 해서 투상도를 다 뽑아 주셔야 돼요. A3는 좀 부족하네요. A2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투상도 뽑아주고 얘를 시트 속성에 가셔서 A2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상도 다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율을 보셔야 돼요. 배율이 1:1인지 확인하시고 지금 1:1로 잡혀있죠? 그래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 시트에 속성 가셔가지고 여기 배율이 1:1인지도 확인하시고 시트 배율이 1:1인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요것도 1:1 그리고 얘 투상도도 1:1 요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 형상 있죠? 예. 얘는 그 안에 내용물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물을 보였더니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되게 불편하죠, 기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요 절단을 합시다. 절단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부분 절단을 좀 해야 돼요. 부분 절단은 우리 PU 레이아웃 가셔 가지고 여기 부분 단면도 있죠? 부분 단면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거리값을 주셔야 돼요. 거리값은 거리값이 얼마였죠? 100 정도 나왔나? 잠깐만요. 우선 좀 만들어 놓고 치수를 좀 뽑아야겠다. 아니다, 잠깐만. 아, 근데, 요즘 애매한데? 잠깐만. 이게 센터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나와야 되고, 단면이. 그러면 치수를 뽑아줘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치수를 좀 뽑아놓을게. 아니 치수 구해야 돼. 여기서 또 여기 치수 구해야 되거든. 37mm. 37mm 줘요. 치수 값. 요 절단을 37mm 정도 주시면 돼. 여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부분 단면에 정의 편집으로 가시고 여기다 거리값을 37mm. 그다음에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투상도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투상도 다 뽑아주셨으면은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저장하실 때는 이제 1번 부품으로 1번 드릴지그 베이스 고 그다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DWG 파일 있죠? 파일 형식을 DWG로 해서 또 저장 한번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이제 솔리드웍스는 끝난 거예요. 도면화 작업 끝. 자, CAD를 실행시켜 주시고 파일이 열기가 셔가지고 아까 도면 그 만든 거 있죠? 거기 그 불러오시면 돼요. 위치 찾아가셔야겠죠? 이걸 여기 불러옵니다. 여기까지 불러오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치수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치수가 1:1로 잘 나왔는지 가로가 세로가 100이고 가로가 80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거 원본이잖아요. 원본은 냅두세요. 원본 냅두시고 카피 CO 엔터 치시고 얘를 싹 드래그 하셔가지고 CO 엔터 그 다음에 싹 드래그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옆으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 복사본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우선 표제란 하고 요 테두리 선 다 지우세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1차 얘만 필요해. 요거 얘를 이제 옮길 건데 무브 기능 이용하셔 엘멘터 요거만 따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윗면도죠? 윗면도만 따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1차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옆사람 좀 돈 받아가면서 이걸 좀 불러오세요. 옆으로. 자, 이제 공정 설계를 좀 세워야 되거든요. 공정 설계. 그래서 우선 소재를 우선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MT 명령어 치고 MT 엔터. MT에 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공정 설계라고 해가지고 단어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공정 설계. 색상은 또 노란색을 할게요. 자, 우선 소재를 구매해야겠죠? 소재, 재료 크기. 재료 크기는 85에 원래는 105죠? 105에 그 다음에 85에 그 다음 두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이제 찾아서 확인해 봐야겠죠. 18이면은 5mm 플러스 23mm 그래서 23 이렇게 사각재료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질은 뭘로 할 거냐. 우린 주로 알루미늄으로 많이 하죠. 스틸로 하셔야 되는데 알루미늄 작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특수기호로 해가지고 사각형 불러오셔야 돼요. 지금 저 특수기호 찾기가 귀찮아서 그냥 일반 미음자죠. 미음 비읍의 미음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각형의 105에 85에 24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그 다음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라고 이제 기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봅시다. REC 명령어를 이용해서 REC 한 점 찍고요. 골뱅이 105가 아니고 85,105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REC 명령어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한 점 클릭하시고 골뱅이 85,105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뭐 기억나시겠죠? 설마 이거 오래 했는데 이거 잊어먹었다 못하시지 않겠지? 응? 응. 사각형 그리는 거. 얘는
재료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할 거예요. 한 노란색 정도 할게. 아, 노란색? 노란색 너무 흔한, 그 쓰니까 파란색? 파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